안녕하세요. 테이블뮤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보컬리스트 김민구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스피커의 루머쿠스틱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음악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녹음을 해서 누군가한테 들려줄 이런 제2차 창작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고민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운드의 질, 음향의 질, 이런 것에 어느 정도는 내가 심도 있는, 조금의 깊은 이런 생각은 조금 해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그래야 앞으로 점점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룸 어쿠스틱이라기보다도 스피커 그리고 공간, 소리에 대한 마음가짐,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까 합니다. 저번에는 룸 어쿠스틱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강조를 했다면은, 오늘은 그냥 순수하게 모니터링 그리고 소리, 왜 이거를 좋게 들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형, 뭐 삼촌 아니면 오빠로서의 약간 노파심 같은, 꼭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그걸 모르고 아주 먼 길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언가를 만드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제 막 그런 고민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은 진짜 이게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한 번쯤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소리,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면 모르면 아예 몰라요. 근데 알면 그때부터는 아는 거예요. 딱 이 차이에요. 내가 좋은 거를 접한 순간,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면 계속 모른 채로 있어요. 제가 한 15년쯤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집을 보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썩 마음에 드는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아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됐는데, 같은 평수, 같은 제곱미터, 같은 공간, 같은 너비의 공간인데도 아파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들여다보는 집이 아파트가 아닌 집들, 정리가 좀 덜 돼 있거나 좀 오래된 집들은 아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한번 보고 우리 현실에 맞게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좀 해보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 안 좋은 이거를 좋은 쪽으로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딱 봐야 하는, 좋은 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정말 계속 무지한 채 살 수밖에 없어요. 무지한 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시죠? 고전에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이자 아주 위대한 작곡가인 베토벤, 우리 베토벤 선생님께서 귀가 안 들리셨었어요. 어느 기점 이후로 청력을 점차 잃으셨는데, 이 청력을 거의 다 잃고도 엄청난 교향곡들을 만드셨어요. 우와 뭐지, 이렇게 막 진동을 느껴가지고 했나? 대단하다, 와 어떻게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음악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베토벤님이 청력을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교향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악기가 내는 소리와 이 음들을 내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만약에 몰랐으면 백날 천날 해도 뭐가 안 나왔겠죠. 이런 진동으로 음을 느꼈겠어요? 아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린 상태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상황이 안 돼서 이 스피커나 뭐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세팅이 불가능하다면 정당한 페이를 지불하고 주변에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그 엔지니어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한 소리, 좋은 소리를 들어봐라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모두 다 같은 장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교류를 해보는 거예요. 이 소리는 어떻지? 저 소리는 어떻지? 이렇게 가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좋은 소리나 좋은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심지어 내 지금 환경이 그거에 못할지라도 그거를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뭔가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소리를 계속 접해봐라, 들어봐라, 모니터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오빠, 형, 삼촌, 그리고 누군가에겐 동생이 될 저의 옆집 아저씨. 그 뭔가 속상하다, 옆집 아저씨가. 그런 도움이 되고 싶은 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다뤄봤으니까요, 한 번쯤 귀담아 두시고 나중에 언젠가 이 내용이 한 번쯤은 떠오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재밌고 다채로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던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 환영합니다. 안녕.